안녕하세요, 수레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나 차박 여행과 함께 근처 임도 투어에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 퇴근 후 집에서 바로 아내가 챙겨준 짐을 챙겨 들고 떠나려고 다시금 나왔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저만의 여행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지금 바로 어둠컴컴한 밤길을 헤쳐가며 차박지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저는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렇게 조명을 켜주고요. 밖에 비친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다가 보입니다. 춥습니다. 옷을 좀 입어야겠습니다. 아,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모습이 이렇습니다. 벌써부터 저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전체적인 뷰를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지금 삼길산이라는 곳을 오르고 있는데요. 삼길산 봉화대 입구까지 네, 임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계단을 올라서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어떻게 봉화대 입구까지 전망대까지 잘 오를 수 있을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가시죠. 자, 봉화대 입구입니다. 봉화대 입구 삼길산 전망대 보시면 서산 아라맷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거 초입부터 얼마 계단 몇 개 오르지도 않았는데 아휴 정말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전거를 타면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요. 하체 운동 한 달간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사가 가파릅니다. 원래 경사가 좀 가파르면 이렇게 좀 돌아돌아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뭐 거의 그냥 오르는 겁니다. 그냥 오르는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다 온 것 같은데요. 이곳은 무엇입니까? 바다 함께 뻥 뚫려 있는 쭉쭉 뻗어 있는 도로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또 어디죠? 이렇게 산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낌 또 처음이네요. 색다르네요. 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추임새를 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절로 나네요. 그냥 절로 나.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삼길산. 삼길산 봉수 전망대. 예, 도착을 하였습니다. 삼길산 봉수 전망대. 이곳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 뜨는 서산. 바로 서산시에 위치한 삼길산 봉수 전망대입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첨성대 아닙니까? 네, 첨성대를 본따 만든 듯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첨성대를 본따 만든 듯한 이러한 이름이 있나요? 이게? 네, 이러한 네, 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고요.
네, 이곳 정상 전망대에서 한번 경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